한국에서 의무병으로 전역을 하고 나서 의료계통 쪽으로 이제 직업을 알아본 결과 캐나다의 밴쿠버의 LPN 과정을 접하게 됐습니다. 그 과정을 결정한 계기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보수고 또 이민과 훨씬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과정을 결정했습니다.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, 메디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. 그 많은 캐네디언들이 같이 그룹 스터디도 하고, 그리고 같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실습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. 총 4학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.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실습은 보통 이제 양로원, 그 널싱홈이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병원, 하스피탈 같은 데 가서 이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, 그다음에 치료하는 걸 옆에서 관찰하기도 하고, 때로는 약도 주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4학기가 다 끝나고 실습이 끝나면 마지막 학기에 프리셉터십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그 널스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자기가 이제 실제 널스처럼 그런 것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처음에 실습이라고 했을 때, 제가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영어가 되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, 혹시 페일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또 실습을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되게 많이 향상되고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자세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. LPL 라이센스를 취득 후, 이제 RN으로 갈수 있는 브리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험을 좀 쌓고 나서 RN으로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